과연 뼈 건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질문 드릴게요. 나는 골다공증이 올까봐 두렵고 걱정된다 하시는 분 손도 주세요. 14명 모두 골다공증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넘어질까봐, 뒤뚱거려서 넘어질까봐, 넘어지면 기부써야 되고 병원에 가서 드러냈어야 되고 그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식구들 고생시키고. 주변에 혹시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셨던 분? 엄마가, 친정엄마가 벌 여긴 거죠? 고관절? 고관절이 한번 걸어가시다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해가지고 다 나섰다고 다니시다가 또 한 달 만에 또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그걸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좀 무섭잖아요. 골다공증 검사 받아보신 적 있다. 손들어. 대다수가 골밀도 검사를 받아봤다고 답했는데요. 골다공증 검사 받았는데 골밀도 수치를 아직도 알고 계신다. 손들어. 단 한 명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골밀도 수치는 몇이에요? 골밀도 수치 1 나왔어요. 그냥 나이가 들으니까. 뭐 내가 몸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혹시 이제 넘어지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 되죠. 뼈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지만 많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진 않는 골밀도. 다큐플러스 제작진은 60대부터 70대까지의 여성 12명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그 결과 골밀도가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은 1명이었고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은 8명, 골다공증은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러스 수치면은 뼈가 단단한 걸 말하는 거고 마이너스 음수 수치다 그러면 뼈가 약하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플러스 3점 얼마가 젊은 분들은 보통 나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처럼 고관절 골절이 있다. 단순하게 그냥 주저앉았는데도 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골다공증이다 그러면 보통 음수로 마이너스 3.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뼈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는 그저 단단한 구조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뼈는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파괴되길 반복하는데요. 뼈 속에 있는 두 가지 세포 때문입니다. 먼저 낡고 오래된 뼈를 파괴하는 뼈 파괴 세포.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뼈를 채우는 뼈 형성 세포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세포가 균형 있게 공존하며 뼈 건강을 유지하죠. 그런데 이 세포들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뼈 건강은 골밀도 수치로 나타내는데요. 마이너스 1.0까지는 정상 범위,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섬해봤어요, 골밀도는. 근데 이렇게 안 좋을 줄은 꿈에 생각도 못했네요. 이렇게 나쁘진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예전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걱정되긴 하네. 이들은 왜 뼈 건강을 걱정하면서 정작 골밀도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골다공증 검사를 내가 가서 하지 않는 한 또는 아니면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건강검진 세트에서 같이 받지 않는 한 검사를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골감소증은 골량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가는 단계로 골다공증으로 가기 전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뼈가 약해지는 것을 노화의 한 증상으로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골다공증 진단율은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여전히 치료율은 진단율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 또 치료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0명 중 7명은 1년 안에 치료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한번 약해진 뼈는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